화장실 안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바로 신고가 되고 그리고 사이렌이 울리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죠. 바로 안심벨입니다. 전라남도 내에 있는 공중 화장실 가운데 안심벨이 설치된 곳은요. 전체 2%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? 도내 공중 화장실은 5,400여 곳이나 됩니다. 이 가운데 안심벨이 설치된 곳은 단 105개소 뿐입니다. 전국적으로 최근 4년간 공중 화장실에서 4,700여 건이 넘는 강력 범죄가 발생을 했고요. 그중 15%가 성범죄라는 사실에 비춰봤을 때 대다수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께서 혹시나 하는 그런 두려움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. 공중 화장실 관리와 안심벨 설치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추진되다 보니까요. 연계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카드 뉴스였습니다.